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론 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두 번째로 표시되는 이익은? 네, 그러면 머릿속에 손익계산서가 이제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매출액이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는 것이고요. 그 밑에 매출원가 계산하는 기초제곱부터 써야 되는데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영업수익이죠. 매출원가는 영업비용이고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이익은 같은 말이 아니다. 계정 과목에 수익 이익 들어간 거는 계정 과목입니다. 계정 과목 이름 그렇게 만든 것뿐이에요. 예.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이익이 나와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첫 번째 이익 쓰라고 그랬는데 그첫 번째 이익이 매출 총 이익이 됩니다. 단어 이익이 붙죠. 수익이 크다면 만약에 비용이 크다면 매출 총 손실을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라고 쓰겠습니다. 이것도 영업비용이죠? 이거 빼면 수익이 클 경우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이란 단어 써야 되므로 단어에 다 이익이 붙어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했다면 판관비가 더 많이 발생해서 매출 총이익보다 판관비가 더 커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영업 손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이익이고 얘가 두 번째 이익이므로 정답은 일단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둬야 돼요.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이익은 다른 말이라는 거. 예. 계정 과목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계정 과목은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을 빼서, 수익과 비용을 빼야 되니까, 예. 이게 법인이면 법인세, 개인이면 이제 소득세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차감전, 순익. 세 번째 이익이죠. 보기 4번은 이제 세 번째 이익입니다. 보기 1번은 첫 번째, 그 다음에 보기 3번이 두 번째, 보기 4번이 세 번째 이익이죠. 개인이라면 법인세. 이제 그 다음에 법인세, 개인은 이제 소득세겠죠? 법인세하고 소득세 비용을 빼면 당기 순이익. 만약에 비용이 더 크면 당기 순손실. 그게 네 번째잖아요. 이건 네 번째로 발생되는 이익이 되겠네요. 지금 이제 두 번째 거 물어본 것뿐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까지 계산하는 과정은 좀 외우셔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 보고 쓸수 있도록. 특히 매출원가 계산하는 방법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상품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과 판매 소요되는 비용을 이제 판매비라고 그래요. 이렇게 판매비. 기업 전체의 관리 및 일반 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이걸 이제 관리비라고 그러죠. 즉, 합치니까 뭐요?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즉, 판관비 계정 과목. 바르게 짝지어진 것. 이거 물어보는 거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죠. 자, 1번은 이자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어서 안 되고요. 2번은 기부금이 영업의 비용이어서 안 되고, 3번은 임대료가 영업의 수익이어서 안 되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3번 보겠습니다. 분계장에 분계된 거래가 총계정 원장에 바르게 전기되었는지, 바르게 옮겨 적어졌는지, 전기는 옮길 전자, 기록할 기자, 옮겨 적는 걸 말합니다. 그 정확성 여부를 대차 평균에 올리에 따라서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
이거 결산의 첫 번째 절차에서 하는 거죠? 예비 절차에서 하는 거예요. 이 점검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거 표 이름, 시산표잖아요, 시산표. 시산표는 차변과 대변의 차액, 즉 차변, 대변 숫자 잘못 쓴 거나 차변과 대변 중에 한쪽만 기록해서 차액이 발생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라고 그랬습니다. 자, 시산표가 나온 거고, 이 시산표 문제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나오고 있으므로 시산표에 대한 정확한 개념 파악이 필요합니다. 예.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 항목이 아닌 것은? 근데 이거 쉽죠? 예, 공부하신 분 정답 2번이잖아요. 영업권. 이거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예, 무형자산. 이렇게 문제 풀면서 이렇게 2번 영업권 이걸 다 끝나면 안 되고 무형자산의 계정을 쭉 한번 써봐야 돼요. 무형자산은 영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 임차 보증금 뭐 이런 것들 있다. 알아두셔야 되죠. 그럼 유형자산도 토지, 건물 여기 안 나온 거다 한번 써봐야죠.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 비품 이렇게 써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네, 이거 물어보는 문제 예,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체크해 볼까요? 예.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거 현금에 속하는 거죠? 예. 사채 이자 지급 통지표. 이것도 현금에 속하는 거고. 보통 예금에 속하는 거고요.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이거 현금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현금의 현금성 자산은 현금, 그 다음에 예금 중에서 요구불, 요구불. 요구하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 당좌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세개 외우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이세 가지를 부르는 말이고,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만기 6개월 정기예금은 안 되죠. 3개월 이내여야 되니까 3개월로 했어야지 맞는데 6개월이라면 이거는 정기예금 계정으로 처리되고 정기예금은 단기 투자자산이라는 통합명칭을 쓰죠. 첫 번째 나와 있는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 비용이므로 자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체크한 것을 덧셈하시면 되겠네요. 5천원 더하기 5천원 만원이죠. 3,000원, 5,000원. 그러면 다 합치면 얼마요? 5,000원, 5,000원. 그 다음에 3,000원, 5,000원. 이렇게 더해주시면 정답은 1번, 18,000원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에 계정 과목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네, 이거 1번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영업이익 계산하는데 발생되는 게 영업이익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매출액, 그 다음에 매출원가, 그 매출원가 계산할 때 기초 재고, 기초 상품, 단기 상품 매입액, 단기 매입한 거, 이 단기 매입한 거에 매입 시에 발생되는 모든 부대비용, 재비용은 더하고, 매입에 발생되는 반품, 애누리, 할인은 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구하면 매출 총이익이고요. 여기서 이제 판관비를 빼죠.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자, 1번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이므로 계산과 관계없어요. 외환차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과 관계없습니다. 영업의 수익.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이므로 관계가 없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매출원가하고 관계되는 것이므로 매출 할인은 매출 할인은 예, 매출액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3번이죠. 매출액과 관계되는 거 전체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빼고 매출 애누리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이거 빼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매출 할인은 이 매출액 계산과 관계되는 거고, 매출액 계산은 영업이익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매입 할인 나와도 똑같은 겁니다. 정답 3번입니다. 이만큼이 관계되는 거다. 이렇게. 자, 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가로는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이다. 이거 재고 자산에 대한 정의네요. 예. 정답 4번이죠. 재고 자산의 계정 과목을 다 써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품,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제품, 시송품, 적송품, 저장품 이런 것들.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계정 중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연구 계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만 이월됩니다. 그래서 이세 개가 아닌 거 찾아라 이거죠. 그럼 이세 개가 아닌 거는 수익 비용밖에 없잖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익.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상태표를 작성할 때 부채 부분에서 당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보다 먼저, 즉 위에 표시하는 것은 어느 원칙에 따른 것인가? 당기 차입금 유동 부채,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죠? 유동성이 큰 자산과 부채를 먼저 표시해라. 그것 때문에 당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보다 먼저 표시해야 돼요. 이를 유동성 별법이라고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0번입니다. 다음 거래 중 자산으로 기록할 수 없는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 임차 보증금. 자산이죠? 기타 비유동 자산. 상품을 판매하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판매대금. 상품을 판매하고 회수 못했으니까 외상매출금이죠? 당좌자산. 자산.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특허권. 자산. 무형자산. 그럼 1, 2, 3번이 자산이네요, 벌써. 정답 4번이 되겠는데요. 상품을 매입하고 아직 지급하지 못한 구입대금. 외상매입금. 얘는 이제 부채잖아요. 유동부채. 얘만 부채. 자, 11번 보겠습니다. 기초자산 72만원, 기초부채 35만원, 기말부채 25만원, 회계기간 중에 수익 52만원, 비용 40만원인 경우 기말자산. 자, 이거 보면 얘가 생각나야 되는데요. 예, 기초자본에다가 기초자본은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 빼는 거죠. 그다음 수익 더하고 예, 비용을 빼면 뭐가 나와요? 예, 기말자본. 기말자본은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빼는 거죠. 그럼 지금 기말자산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자본으로 안 줘주고 기초자산, 기초부채 줘줬으니까 예, 72만원 빼기 35만원 더하기 수익 52만원 빼기 40만원 비용은 물음표 기말자산 빼기 기말부채 25만원.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4만원.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 1일에 차량 운반구 500만원어치를 현금 구입하고, 차량 운반구 500만원에 현금 구입하고, 취득세 50만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2017년 12월 31일 결산 시 정액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할 경우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0이다. 이거 공식에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정액법에 1년간 썼을 때연 감가상각비. 예, 공식은 1년간 썼을 때그 비용입니다.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그래서 원가라고 돼요. 취득원가. 자본적 지출분이 있으니까 이게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되죠. 가로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고요. 예. 자, 그러면
치대 공과부터 한번 알아보죠. 그거 7월 1일에 치르겠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 1월 1일에 치대가 안 했군요. 즉, 7월부터 12월까지 썼으니까 몇 개월 썼어요? 6개월만 쓴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나오면 절반만 계산해 줘야 됩니다. 500에 취득세는 자산 처리해야 되므로 550 잔존가치형 나누기 내용연수 5 이렇게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515,151원에서 11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1년분이죠? 여기 절반이잖아요. 따라서 110만 원이 나오면 110만 원 나누기 2 또는 12개월분에 6개월만 썼으니까 12분의 6. 그래서 55만 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죠.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예. 방법이 없어요. 공식 외우십시오.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팔도상사의 재무자료이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회계기관 중 발생한 비용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전기말 자산 총계, 전기말 부채 총계, 단기말 자산, 단기말 부채, 단기중 수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기말의 자산은 단기 입장에서는 기초 자산이죠. 전기말의 부채는 기초 부채고, 그 다음에 기말 자산, 기말 부채, 수익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11번하고 똑같은 문제네요. 그렇죠? 예. 곧바로 문제 풀기에서 답을 써보면 기초 자산 빼기 기초 부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이제 기초 자본이라고 그래요. 수익 더하고 이제 비용을 빼는 건데 비용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비용이 제시 안 됐고, 그 다음에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는 거죠. 이거 기말 자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 빼기 200, 그 다음에 수익 더하고 이제 비용 계산할 거고요. 는, 그 다음에 기말 자산 630 이렇게, 그 다음에 기말 부채 300. 대입을 하시면 정답은 2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금으로 처리한 10만 원 중 8만 원은 상품 주문에 대한 계약금으로 판명된 경우 회계처리에 오른 것은? 가수금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는 알수 없는 돈을 받았을 때 처리한 거죠. 알수 없는 돈을 받으면 가수금 계정 대변에서 넣죠. 그리고 그 내용이 밝혀지면 그 계정으로 대체한다라고 그랬으니까 8만 원이 밝혀졌으므로 대변에서 차변으로 옮기고요. 이렇게 1, 2번 중에 답이 되겠네요. 계약금 받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선수금이네. 그래서 상품 주문받고 계약금 받은 것이므로 정답 1번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선수금으로 대체하는 거죠.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기초하여 상품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 취득원가는 상품의 매입가에다가 매입 시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 재비용, 부대비용이죠? 예. 그거 다 더하고, 뭐 빼라고 돼 있냐면, 반품한 거, 그 다음에 애누리 받은 거, 그 다음에 할인 받은 거는 취득원가에서 예, 차감하라고 돼 있죠. 포함시키지 말라고. 자, 상품 120개를 하나에 3,000원에 샀다고 돼 있네요. 이거 곱하기 해야지 매입가가 나오겠죠? 예. 그러면 326, 313, 36만 원 이렇게 되고요. 매입 시에 운반비 발생되면 더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하고, 매입 시에 수수료, 매입 과정에 발생된 수수료도 매입 시에 발생되는 부대비용, 재비용이 맞으므로 이것도 더하고, 그 다음에 매입한 다음에 판매 시까지 발생한 창고 보관료는 예, 보관료로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 판관비로. 예, 따라서 취득원가는 36만 원에다가 8,000원, 2,000원 더하면 만 원이잖아. 예, 37만 원 되겠는데요?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